올라갔으면 이기더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면 정말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또 나와야 하는 거고요.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크레이지 라쿤에게 3대0으로 잡아먹히는 겁니다. 다른 팀들 모두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된 첫 번째 경기 준비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첫 번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프리디의 각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버티고 있고요. 딜라인! 아, 근데 연못이 너무 높아요! 닿지 않습니다. 비트! 그리고 슈! 여기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러면 잡았고! 이거 위버 가죠, 가죠, 가죠. 오, 이거 둘 잡았어요. 네, 그 사이에 거쳐 넘어갔죠? 관리가 안 됐습니다! 아, 탱커 없고요! 어? 잠깐만, 여우기 깔리긴 했는데 힐러가 없어요! 그리고 리비 모두 정리를 하면서 경기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레고! 아직 버티는 중! 자, 발드라이버! 근데 이게 시그마라서 예. 중력붕괴 때 바꾸지 못하고 일단 5분 있는데 그렇죠! 터치가...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문제는 네. 슈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미니 선수가 슈에 대한 정보를 얻으러 가려다 계속 잡히거나 스킬이 계속 빠져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거 보세요. 잡혔어요. 아니 수대가 워낙 지금 아 앞에서 네. 막아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전에서부터 지금 밀려요. 슈 위치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빌드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이게 무의미한 거 아니잖아요. 슈 잡겠다. 슈 잡겠는데 살리겠다. 그렇죠. 아, 다들 정리했습니다. 슈를 잡는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그렇죠. 마무리 남겨가지 준비 중. 좋습니다. 자, 견딜 수 있습니까? 안 되는 분위기! 자, 근데 슈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왔어요. 아, 100대 0이네요. 볼 것도 없습니다. 100대 0 마무리하는 클레이즈 라쿤입니다. 아니. 아, 국제가 근데 이게 퀸 국제가 그나마 밸류가 사는데 포커싱 예. 하면 요즘 탱커 국제 녹을 때도 많아서 힘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됐죠? 아, 그냥 아예 돌아서 국제를 생존으로 빼버리네요. 아, 그건! 자, 맥스 선턴! 비트 찍어야 되는 레고 포커싱을 기가 막히게! 아, 이한테도 안 되는데요? 아...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밟을 순 있는데요. 예. 궁극기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1분대 아래로 떨어진다는 게 너무 심리적인 부담감이 큰데요? 그러면 거의 이제 뭐 140m인데요. 나서 2점. 2점? 이거 귀한 거거든요. 네, 많이 귀한 거거든요. 네,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부시대전! 아! 그래도 립 잡고! 잘 잡아냈어요! 복지에 있는 립을 잡은 거라 이건 굉장히 크죠? 오우! 오우! 에임 좋았어요! 잘 따라가면서 2점까지 줄 수 없다! 마지막 차주십니다! 부시대전자도 정말 좋은 건 궁을 안 쓰고 제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구름의 사륙이 미세하나마 더 빠르다! 그러네요! 남은 궁을 여우길 비트 써서 맥스의 궁이 못 차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예. 우린 사륙 있다 엔딩! 그러면 이론상 가능합니다. 이론상 크레이지 라쿤이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역전 종종 하잖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을 VC 대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크레이지 라쿤은 보통 이쯤 되면 슈가 예.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네. 됩니다. 갑자기 쿠나이가 머리로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진성이 그런 걸 좀 해낼 수 있을까요? 자, 뭔가 변수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다 쓰게 되는 결말 나올 바에 예. 화끈하게 쓰긴 해야 돼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아, 지금 위치가 지금 아직 거의 전 구멍인데요. 네. 이게 지금 흘릴까봐 못 쓰고 있는 거 오히려 진성과 이걸 진성이 해냈습니다. 전, 아, 이런 교환 안 좋아요. 서로 교환 하지만 진짜 2등을 보면 VC대전. 자, 근데 이거 루시오스 포커싱 잡았어요. 이러면 이걸 궁을 안 쓰고? 그럼 루시오를 빠르게 잡아먹고? 아직 모른다? 루시오 그 와중에 구름 잡으려고 지금 예. 자.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알고 있습니다. 라쿤이 유리한 거 하지만 정말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맥스 저 궁이 안 오면요 몰라요. 예. 물론 초롱의 비트까지 오면 맥스까지 당연히 올 가능성이 커요. 비트로 일단 생명줄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VC 대전이 저 모아놓은 4.5궁을 기반으로 예. 템포로 간다면 그냥 5궁이라고 하죠. 자, 이거만 잘 쓰면 혹시 모르는 겁니다. 또 몰라요. 갑자기 또 진섬 쿠나이 막 머리에 막 그렇죠. 깔아야 돼요 진섬. 이제 진짜 깔아야 돼요. 자, 여기 깔았습니다. 서로 여기! 자, 서로! 자, 여기서 들어와서 비트까지 들어옵니다! 자, 그냥 이거! 맞비트! 자, 복제! 복제 싸움! 근데 이거! 미트지! 변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륙을 아끼면서가 붙습니다. 아, 아끼고 싶은 마음은 너무 이해되긴 하는데! 그렇죠! 왜냐면 다음 턴이 한 번 더 이겨야 되니까! 근데 이거 터지면 말장구 포기해요! 아끼다가 망했습니다. 제이더면 여기! 아, 이렇게 교환 나면 예. 잡긴 잡았는데 다트 선수가 사육을 사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러면 구름이 좀 멀리 있긴 해요. 어떨까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차라리 그냥 쓰고 본인이 살아있는 게 나았어요. 맞습니다. 빨리 가자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업시한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구름 사륙수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사륙을 이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좀 그건 좀 그렇습니다. 멀어요, 멀어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예, 와서. 터치, 터치. 갑자기 사륙. 터치하고 살아야 돼요. 미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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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근데 파라에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진짜? 발이 깁니다. 아, 외치고. 이걸 맞춰요. 맥스 터트려야 돼요. 예. 방울 빼고 맥스 터트리기. 그렇죠. 아니면 맥스랑 초록 다 맞춰서. 어, 맥스만 맞추지. 아, 하나 나왔어요. 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아, 최소 두 명은 맞춰야. 그렇죠. 이거 궁, 뭐 궁도 아니에요.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크레이지 라쿤. 확실히 립 선수에게 여러 가지 섭디를. 우와. 네. 어, 좀 약간 이제 투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예 그냥 2층 뛰어서 녹이는 조합이죠. 그렇죠. 네. 자, 힐맨. 아, 이거 좋았습니다. 네, 이 힐러가 잡으면 어차피 입지력은 교환싸움은 공격이 이기니까. 이렇게 말이죠. 네. 네, 이게 보통 저 자리에 뭐 겐지파라 에코 이런 걸 안 쓰면 누군가는 2층을 못 올라가서 고생하는데. 예. 아, 그냥 갓 뛰어서 녹여버렸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들어가서. 자, 멋지게 상대방을 좀 제압해냈습니다. 이런 자리 밀리죠? 자, 이제 VC대전도 이럴 때 어차피 상대가 다 뛰어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뒤에 힐러들이 남아있다는 거, 최악의 경우에 슈 혼자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환이라도 좀 세게 봤어야 되는데. 자, 자리를 내주고 교환도 세게 못 본 상황. 네, 그게 문제입니다. 아, 자, 수원차 피했고요. 네, 여기서 스킬 이렇게 다 빠지면 못 들어가요, 이제. 그게 문제네요. 자, 들어가면서 좀 워낙 많이 얻어맞다 보니까 비비기가 어렵습니다. 아, 못 밟을 것 같은데 트랩 밟아보나요? 예, 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괜히 무리하게 밟았다가 더 사고나요? 그렇죠. 쭉쭉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나노 강아지도 왔고 원시분도 왔으니까 세게 가야죠. 아니, 이게. 네. 무리한다는 생각보다는 아나 내가 무조건 잡는다는 마음가짐이라 이게 다 맞으면 또 못 들어가요. 네. 이러면 전설에 아, 아, 아 근데 여기서 또 방무신이 빠지면 또 아, 아 재웠습니다. 우와, 얼굴에다가 홍어를 달겨버렸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아, 신입에 대한 엄청난 예. 사랑이 느껴지는 호화였고요. 그리고 이거 다음 거는 그건가요? 정말 립지에 나누는 거? 아, 근데 지금 예. 진성 선수가 버티겠다고 레고한테 나누고 줘버렸어요. 아, 그러네요. 아주 숨이 막히고요. 슈를 잡으러 가면 자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러면 전설의 출연. 나누는 거 갈만하죠.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비트도 찍어줄 수 있어요. 충분히. 아, 립을 위해서? 립을 위해서 포더립. 그렇죠. 예, 뭐 신나라고 한번 할 수 있죠. 포더립 갑니다. 아, 미스터 뛰어맞추고 대신 가는 거 보세요. 그렇죠, 대신 맞춥니다. 립 형 하고 싶고 나의 야, 공기 한번 썰어주고 시원하게. 예. 그 2점 밀었어요. 아, 밀었네요. 밀었네요. 갔네요. 왜냐면 이게 나노 용검을 시켜서 다 뒤로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네, 이제 판모 선수도 들어갈 각이 안 보이고 계속 포킹을 맞으니까 더 이상 이제 공격적으로 뛸 만한 카드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예.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날깁니다. 희생 지금 행복해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원시의 분노까지 제네타 불렸습니다. 그대로 잡혔고요. 3점 들어가기 직전!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들어가는 흐름? 수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군요. 3분 43초를 남겨놓고 뚫어버리는 크레이지 라쿤입니다! 자, 파범 그래도 6기를 거의 다 참았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VC대전의 해결 방법 뭐냐? 뭐예요? 진성 선수가 몸을 좀 숨길 필요는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위치가 너무 뻔하다 보니까 맥스랑 초록 그냥 뛰어서 무조건 교환을 내고 시작하는 거라 또 뛰잖아요. 그렇죠. 와서 여기! 와! 아! 공격이! 아! 내가 진성 살릴게! 어, 이러면 되겠는데요? 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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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죠. 아, 이번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환만 한다고 진성이 살았잖아요. 어? 어? 진성이, 진성은 살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살았으면 들어와서. 네. 근데 무슨, 자, 이거 잡아야 되는데 파란까지 잡아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괜히 네. 이러다가 예, 색깔 못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지마, 오지마 포격. 어, 재웠어요! 이걸 재웠다고요, 진성? 나이스 플레이. 이런 것들 나와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너무 파라에 신경 쓰여가지고 이제 두 칸인데 예. 두 칸 먹으면 나노까지만 이제 안전에 파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맥 선수도 예. 바로 진성 선수를 도로할 자원이 없어요. 이러면 그냥 빠져야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립 선수가 궁극기가 좀 깔렸지만 유의미한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느덧 마지막 기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 오! 레고! 오! 오늘 레고 진성 돌아가면서 둘이 네. 자, 현잡고 아, 나노막? 나노막을 했네요. 자, 들어와서 잘 도망갔습니다. 정보 용광 독하는 났고요. 근데 나노막 세긴 셉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 아, 나노맥스 가겠는데요, 진성. 자, 맥스 파워. 자, 뚫기 어렵습니다. 아나 없어서 못 이깁니다 이거 거의. 그치, 여긴 잡히고. 아, 정말 맥스가 윈스턴을 해서. 네. 맥스가 윈스턴을 해도. 리! 아, 뿅망치! 아, 뿅망치! 아, 이거 하고 싶었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치는 크레이지 라쿤입니다!
스코 3대0. 아, 확실히 과감하게 교환을 보는 그 좀 결단력과 먼저 퍼블이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머지 4명이 자리도 유지하고 변수도 내주다 보니까 왜 강팀이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오버워치에서 진정한 강팀은 먼저 퍼블이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팀이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오늘도 여러 차례 퍼블이 났었지만 당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자마자 망설임 없이 상대방과의 교환을 노립니다. 네. 그걸 통해서 시간을 벌어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은 잘 나오지 않는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VC대전 입장에서는 고군분투하긴 했지만 예. 아쉽게도 좀 0대3으로 마무리되면서 라운드 로빈의 무실 세트를 크레이지 라쿤이 좀 이어갑니다. 맞습니다. 네. 21번 연속 이겼습니다. 21개의 세트를 연속으로 이겼습니다. 아... 자, 그래서 POTM은 누굴까요? 워낙에 일단 아 희상. 희상 오늘 그냥 파라그 자체였습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